장 마감 이후 전해진 주요 국내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큰 시세를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전해진 주요 소식들이 있는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우크라 재건 관련해서 다산 네트워크스 그리고 다산 솔루에타가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 직행해 줬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기대감이 해당 종목들에게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력망과 통신망 재건 지원 사업에 참여한다라는 기대감으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키이우 그리고 하리키브, 미콜라이우 3대 지역을 축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총 1,000km 구간에 달하는 구간의 현대적 초고압 지중선 설비를 논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제 시간에서부터도 매수세가 몰렸었는데 오늘 장 출발 이후 변동성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출산 관련주들입니다. 3월 달에 좀 강한 시세를 내주고 지난 2, 3개월 동안은 조금 잠잠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조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저출산 정책 교류 통로를 뚫는다라는 어제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일본의 저출산 정책기관과 교류 창구를 만든다라고 하는데요. 양국은 비슷한 시기에 저출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지난 3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저출산위 회의를 주재를 하면서 저출산 극복 위기를 지명하기도 했고요. 일본에서는 최근 기미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보여주겠다라면서 강력하게 추진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저출산위는 이와 관련해서 양국이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게 된다면 좋은 정책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양국의 저출산 강력 드라이브로 오늘 장 중에 저출산 관련주들의 움직임 나와줄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자인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오늘 조금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제 정부에서 케인 디자인 혁신 전략과 관련된 부분의 이야기를 내놓았는데요. 2027년까지 해당 분야에 5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합니다. 이번 디자인 전략은 우선 IT나 소보장 그리고 생활 소비재 등 총 4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한다라고 하고요. 제품 기획부터 K-콘텐츠 연계 브랜딩까지 지원한다는 개념입니다. 또 로봇과 모빌리티, 바이오헬스와 스마트 제조 등 이러한 부분에 집중 투자를 이어갈 전망이라고 하고요. 기술 보증기금 등과 협력해서 100억 원 규모로 디자인 전용 융자 자금도 마련해 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관련주로는 어제 해당 회의에 참석했던 기업들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는 삼성전자와 네이버, 카카오스타일, J디자인웍스 등이 참여를 했습니다. 관련주들의 움직임 파악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개별주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와 관련돼서 어제 아이폰 15 OLED 양산에 돌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올해는 프로 라인업에 주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작년에 맡았던 기본형 그리고 프로맥스 모델에 비해서 OLED의 단가가 높기 때문에 이를 통한 흑자 전환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LG 디스플레이가 수주한 신제품의 OLED 물량이 3,500만 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총 물량 중에는 20%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이를 놓고 키움증권에서도 하반기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 기대감이 실린 LG 디스플레이 오늘 장중의 변동성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 이은주였습니다.